그래서 저희 라이센스 작품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사실 줄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거의 무대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가서 영국 연출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미니멀하게 남기고 싶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굉장히 길죠. 대본 자체가 그런 와중에서 영국 연출의 말하기로는 좀 순수하게 배우들한테 집중되는 연극이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인물을 2인극으로서 되게 수많은 역할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가 꽉 차 있으면 오히려 배우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무대를 최대한 비운 상태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만 채워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와서도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을 때도 더 이상의 무대가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소품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만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무대가 보이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배우들이 바뀌는 순간의 호흡이라든지 이 두 배우들한테 집중되는 무대에 였으면 좋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2인극은 제가 지금 빨리 머리를 돌려서 과거에 한 적이 있었나를 생각해봤는데,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극단 간다 작품에 극자식 사랑이라는 작품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생각해보니 둘이서 많은 거를 상상으로 좀 채워나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하고 하면서 좀 너무 새롭고 다르게 느꼈던 것은, 이게 2인극인데 1인 다역을 하면서 작품을 이렇게 쭉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었고, 보통의 하는 작품들의 어떤 멀티 개념하고는 또 다르게, 모르겠어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고전적인 결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뭐 메인 캐릭터가 있고 뭐 나머지가 서브가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다, 사실은 연출이라고 처음 저희가 대본 작업을 했을 때 모든 인물들이 다 고르게 그 순간순간을 같이 쭉 이렇게 끝까지 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멀티적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인물들이라서, 그런 점들, 그런 어떤 호흡의 변화나 캐릭터의 그런 변화들을 순간순간 해야 하는 것이, 그런 작품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제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일단 분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좀 해내고 나니까 막상 관객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재미가 굉장히 더 커지더라고요. 몇 번 공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상대 배우랑만 정말 오롯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또 2인극이다 보니, 그런 점에 있어서 또 각각의 배우들이 다 너무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호흡을 맞추는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오만 같은 면은 두 명에서 아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작품이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 있잖아요. 그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각각의 캐릭터가 전부 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삶을 곧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큰 작품 전체적인 작품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2인극을 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 오만과 편견의 이 공연이 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그 한 방향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대사를 잘 못 외우는데 이렇게 많은 대사량 경험은 처음이었고요. 더군다나 인도로서 84페이지에 분량을 둘이서 다 외우는데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고, 심지어 공연 때도 제가 프리뷰 때, 오늘도 저는 공공연이 시작되지만 프리뷰 때 틀린 적도 있었고, 그만큼 굉장히 배우들과 주는 것 같이 그 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대사를 외우는 데만 집중을 해서 2주 동안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도 이제 따라오게 되고 점점 암기력이 향상되는 것도 느끼고 앞으로 다른 작품을 했을 때 아, 이 정도의 암기력이면 다른 작품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 배워놓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워낙에 트랜스도 많고 역할을 갔다가 저 역할을 갔다가 결국은 그 끝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같이 모든 인물이 달리고 있었는데 지영 언니가 와 이렇게 마지막에 둘이 가만히 서서 대상을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 그거와 같이 동시에 정말로 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결로로 끝이 나는데 그게 진짜 저희가 시작 8시부터 시작해서 쭉 달리다 보면 정말로 그 순간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온전히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한테 의지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한테 같이 숨쉬고 같이 호흡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의 마음도 그 우여곡절을 모두 뚫고 사랑하게 된 그 마음을 100번 공감할 수 있지 않나 누나들이 하는 A1 캐릭터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누나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공연 마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리디아하고 키티는 뭐 신하고 신 사이에 이 공연을 좀 더 환기시킬 수 있는 캐릭터로 각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영국 프로덕션 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두 친구들도 굉장히 뭔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 목표대로 조금 더 간절한 목표를 수행하다 보면은 더 흥미롭게 보실 것 같고 저희도 이 작품 큰 선에 방해되지 않게 관객분들이 좀 호기심을 느끼고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더 좀 새롭고 재밌게 표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계나 있는 죽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이 진리 때문에 그런 남자가 이 때문에 내 감정이나 의사는 아니지 그를 자기네 딸들 누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 여보! 미스터 벤들! 내가 빌린 방이다! 드디어 홀렸다고 하세요! 누가 샀는지 궁금하죠? 아니에요? 미시스 벤에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니 내가 부러줄 수 있을 것 같소. 글쎄, 그네 덕분에 작품을 산 사람은 미스터 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카프의 총각! 1년에 수입이 한 4-5천 정도? 우리 딸들한테 정말 잘 되는 일이죠. 그게 우리 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보, 그러면 이런 상관이냐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 우리 딸들 중 하나하고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속셈으로 이사를 온다고 합니까? 속셈이라뇨?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들 중 하나와 사랑에 빠질 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인정하는 대로 바로 찾아가 봐야 보자를 손질하는 둘째 딸 니지를 바라본다. 니지, 니지가 그 누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만나고 좋아하는데 그 빅진한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나. 예, 키티, 너 기침 좀 그만해. 우리 엄마의 애인의 신경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 그 키티라고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런 건 적당히 있으면 좋네요.
내가 재미로 극심하는 거 아니거든. 네,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아유, 젊은 아저씨가 그런 걸 재미로 하면 안 되지. 우리의 생각도 믿고 재능도 많은 메리가 한번 말해볼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메리가 생각할 동안 다시 빅니 씨 얘기나 해야겠다. 아우, 빅니, 빅니, 나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지겨워. 아유, 왜 그거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아침에 빅니 씨를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뭐. 아, 네. 어, 미스터 베넷, 당신 내 말 들었을 줄 알았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죠? 사랑스럽지 않니? 어우, 우리 예쁜 막내 딸이지야. 너도 다음 무대에서 빅니 씨랑 춤을 출 수도 있겠구나. 자신 있어? 내가 나이 제일 어리지만 자, 키티 이제 마음껏 기침해도 돼. 미시즈 베네스, 빅니 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남편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미스터 찰스 님, 그리고 내 여동생 미스 스트로라이드 님, 그리고 미스터 다하씨. 빅니는 국내 유력 인사들과 모두 악수를 나눕니다. 활달한 성격에 그는 모든 음악에 빠지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무대를 나타나자 화까지 내며 아쉬워하다 못해 곧 메더필드 파크에서 무대회를 열겠다고 모두에게 공언합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큼 재밌을 겁니다. 반면 다하시는 캐롤라인과 단한 번의 춤을 춘 후에 저는 내내 방 안에 서성이 편합니다. 다른 아가씨를 소개받으라는 제안도 거절하면서 하죠. 미지는 실사들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 곡의 음악이 흐르는 동안 혼자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있던 다하씨와 빅니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어서 다하씨, 이렇게 춤도 안 추고 멍하니까 이거 보게 하지 마. 학교에서 춤을 춰야 돼?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런 동네의 파티는 정말 끔찍해. 그렇게 느끼지 않고도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유쾌한 아가씨들을 많이 만난 건 처음이야. 내가 요즘은 정말 안 돼. 네 파트너가 유일해. 제일 이번에 그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이야. 천사보다 아름다운 거야. 그렇군. 그런데 제인의 여동생도 굉장히 예뻐. 네 뒤에 앉아있는 저 아주 매력적인 걸? 누구 말해? 뭐 그럭저럭 봐줄 만하네. 하지만 내가 반할 만큼은 아니고. 게다가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여자 착각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얼른 이 파트너한테 돌아가. 나랑 있어도 시간 남겨. 빅니는 그의 말대로 합니다. 다하시는 자리를 떠납니다. 갑자기 다하시가 나타나? 춤을 추었는가? 친구를 잘 만듭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 덕분에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죠. 당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용서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한 번 찍히면 그걸 끝이라고. 신중하게 내리는 결론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편견에 가지고 결정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구나만 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기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해드려고요. 익스펜을 지금 당장 제 성격을 들었으면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저에게 좋은 기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미스펜 홀리 있으면 그 길게 문제에게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럼 친애하는 미스 펜 아름다운 딸인 미시아 가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됩니다. 돼요. 아니 우리 리스 너무 좋아해요. 거절할 이유가 없죠. 어머니 가지 마세요. 폴리스 씨가 저랑 같이 일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예,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나는 저기 2층으로 올라갈 테니까. 친애하는 미스 펜 당신의 폴리스 성품과 아무리 모르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모르시지 않겠죠. 당신은 향한 저의 관심을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제 감정이 미스미스네. 제가 결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처럼 좋은 환경에 있는 성직자라면 당연히 좋은 결혼 생활의 모범을 교인들께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제 자신의 행복 지수를 크게 높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니 사실 이거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캐서린드 버그 남자분께서 특별히 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남편 저의 이 결정적인 애정을 살아 숨쉬는 언어로 당신에게 확신시켜드릴 일 보낼 것입니다. 아, 클리스 씨 정말 너무 앞서가시네요. 저한테 청혼해 주신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이가 좀 별문화가 들은 초혼을 받으면 허락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절하는 게 유행이라는 것 중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단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소리스 씨, 어떻게 하면 제 거절이 거절들 자체라는 걸 약속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하고 결혼하면 저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저만큼 이 세상에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여자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로 매력적이군요. 당신의 훌륭하신 부모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승낙하신다면 제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시겠죠. 아유, 폴리스 씨, 폴리스 씨, 나 앞에 있으세요. 아니, 이 지금 제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우, 제가 원래 고충을 보내서 아이가 처음부터 어렵다고요. 저한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잘 가르쳐 놓을게. 좀 잠깐만요. 리지! 점심에 도착한 후 제인 언니에게 통지가 오지 않아 리지는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두 통의 편지를 한꺼번에 받게 되자 그 실망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먼저 보낸 편지에는 잘못된 주소와 함께 단속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편지가 한꺼번에 도착한 게 놀랄 일도 아니네요. 사랑하는 리지, 나쁜 소식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 미콘과 우리 불쌍한 리디아가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경솔한 일인지는 알지만 우리 지금 두 사람이 꼭 결혼을 하길 바라야 하는 상황에 두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대. 데니만이면 미콘은 그곳에 갈 생각도 없었고 리디아하고 결혼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패스 대령은 두 사람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브라이튼에 떠났대. 런던 근처까지는 쉽게 쫓아갔는데 그 이후로는 실패했나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런던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을 수도 있잖아. 만약 리콤이 리디아에게 나쁜 의도로 접근했다면 리디아가 이렇게 철없이 행동했을까? 리디아.
어서 미스터 바스를 모셔오게. 괜찮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로폰에서 소식이 왔어요. 아주 무서운 소식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네요. 제 여동생이 도망을 쳤네요. 위컴이라는 곳이요. 둘이 같이 브라이튼을 떠났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니 나머지 짐작하시겠죠. 아유, 아유,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쟤들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지금 너무 놀라서 오물오물 떨려. 거기다가 니들 아버지가 저기로 어떤으로 가시니 아니 위컴하고 맞닥뜨리는 순간 몰골 안 가리고 덮여들겠지. 그러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아우 동생아, 니들과 우리를 모른 척하고 우리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매형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갈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상의를 해볼게.